안녕하세요, 리짜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형 노트북에 설치한 리눅스 민트 운영체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리눅스 민트는 우분투에서 파생되었으며 우분투에 비해 GUI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눅스 민트 기본 UI 중 시나몬 에디션을 기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나몬 에디션은 어떤 기능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윈도우즈 11 운영체제와의 비교 영상입니다. 리눅스 민트 바탕 화면입니다. 화면이 단순하지만 깔끔합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처럼 왼쪽에 민트 메뉴 아이콘이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정보, 설정, 메뉴 제거하기. 정보 화면입니다. 시나몬. 설정, 메뉴, 네, 꾸미기 항목에 있는 텍스트 입력란에 글을 입력하니 왼쪽 하단부 메인 메뉴 아이콘에 글자가 표시됩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기능 설정할 수 있는 화면들이 나옵니다. Firefox 브라우저, 소프트 매니저, 시스템 설정, 즉 제어판, 터미널, 파일, 화면 잠금, 로그아웃, 종료 아이콘이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리눅스 민트에 설치된 모든 항목의 애플리케이션이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그래픽부터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모아놓은 아이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림판, 계산기, 리브레오피스, 음악과 비디오,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특히 리브레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파일과 호환됩니다. 리눅스 민트 운영체제에서 가장 인상 깊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과 비디오 항목 내 힙노틱스라는 아이콘입니다. 틱스를 실행시키면 각국의 TV 주요 TV 방송 채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채널을 클릭하면 40여 개국에서 송출하는 TV 프로그램의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채널을 들어가 볼까요? 주요 방송사의 TV 프로그램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화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인터넷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포츠로 들어가서 실시간 방송을 보겠습니다. 실행되는 속도도 그렇게 늦지 않고 끊기는 현상도 없습니다.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도 무리 없이 잘 됩니다. 이상으로 구형 노트북에 설치한 리눅스 민트 운영체제의 전반적인 동작 상태를 확인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